XSFM입니다. PODERA 오픈마켓을 검색한다. 소셜커머스를 뒤진다. 아 맞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지. 입소문난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패키지, 특별한 사은품들로 구성한 매일호재. XS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호재. 대구에서의 마지막 사연. 제가 이 사연을 왜 마지막 사연으로 골랐는지 다시 읽으면서 파악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르를 말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한여운 씨는요. 428회,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소개되셨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428회에 서핑을 하는 안 친한 동생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요파 씨를 틀었는데 틀자마자 저랑 안승준이 방송에서 딜도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연이 기억이 납니다. 한여운 씨입니다. 예전에 요가 학원 앞고르기 미국 교통사고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던 한여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동네 마트에 갔다가 아주 살짝 좋게 된 일이 있어 사연 적어봅니다. 저는 마트에 직접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특히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코너 직원분들의 권유를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 게 어려워서. 우리 지금 뭐 모든 사연의 공통점이죠. 그거 하나를 못 견딥니다. 시식을 해보라 그러면 나가라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9연승 하다 1연패 하면 다시 그 오락실 안 가는 거랑 비슷한 성정이죠. 저는 이해한다고요. 괜히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먹고 또 사고 필요하지 않은 세제나 샴푸 같은 걸 쟁이게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달로 식료품을 사거나 쿠팡컬리 등의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걸 선호해요. 하지만 그날은 간장, 우유, 계란 같은 당장 쓰거나 먹을 것들이 동시에 똑 떨어져 버린 날이었습니다. 마트 배송을 기다리기도 좀 애매한 타이밍이었고요. 어쩔 수 없이 한 1km쯤 떨어진 동네 중형 마트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 마트는 꼭 사고 싶은 물건은 잘 없을 때가 많지만 필수 아이템은 갖춰져 있는 편이고 시식도 없고 호객도 안 하는 조용한 마트입니다. 후딱 가서 당장 필요한 것만 사오자 하고 차를 주차한 뒤 돌돌 말린 작은 폴리 장바구니를 들고 후다닥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플라스틱으로 된 마트 바구니를 뽑아들고 물건의 위치를 대충 아는 진열대를 지그재그로 누비며 필요한 걸 후다닥 담아 계산하러 갔습니다. 가보니 캐셔분이 있는 계산대는 대기 인원이 2명 정도 있었고 셀프 무인 계산대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체 없이 셀프 계산을 하러 가서 플라스틱 바구니를 올려두고 화면을 터치하고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바코드를 찍어 나갔습니다. 물건을 다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까지 하고 제가 가져온 장바구니에 장본 것들을 주섬주섬 담고 있던 그때 갑자기 뒤통수 정중앙 쪽 바늘로 쿡 찌르는 듯한 날카롭고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헐. 나도 모르게 아! 핫토리 한조에 겁이 많고 되게 무서웠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하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자 제 한 걸음 뒤에 젊은 여자분 한 분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뭐일 것 같습니까? 암살이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사연은 다행히 쓰고 있으니 이게 딱 북한에서 자주 하는 그거 아니야 이거? 이게 볼펜대에다가 해가 왜? 셀프 계산이 막히면 도와주는 마트 직원분인 것 같았는데 한 손에 엄지와 검지를 펴신 채 요즘 한국의 금지동작 말하는 거죠. 가위바위보에 가위를 낸 것 같은 포즈를 하고 이건가요? 놀란 표정을 한 채 꽤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쳐다보며 멈춰 계시더라고요. 아 표적이 안 맞았네. 혹은 잘못된 표적. 네가 맞아. 저는 뒤통수에 따끔했던 부분에 손을 올리고 그분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분이 내 머리를 뭔가로 찌르셨나? 그럴 리가 없잖아. 아주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들이 지나갔고 그분은 텅 빈 얼굴로 잠깐 말없이 저를 빤히 보시다가 그분 어머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고 가위를 내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입을 가리신 채 저를 향해 꾸벅 하셨습니다. 여전히 물음표 표정을 한 채 그분을 보는 저에게 이게 고객님 머리 뒤에 딱 하나가 너무 잘 보이게 있어서 저도 모르게
하면서 어색하게 가위를 쥐고 있던 손을 들어 저에게 들어 보이셨는데 그분의 나머지 세 손가락에는 30cm쯤 되어 보이는 구불구불한 하얀 실이 한 가닥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 것으로 추정되는 흰머리였습니다. 아, 이게 납득이 돼요? 난 납득이 안 되는데? 한여운 씨가 지금부터 납득시켜주기 시작하십니다. 저도 이런 성정의 닝겐들을 요파시 때문에 처음 알게 됐잖아요. 한 2, 3년 전부터 1년에 두세 개 정도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에 흰머리가 난 걸 발견하고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 한 가닥은 뒤통수 쪽에 있어서 오랜 시간 살아남은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머리가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길거든요. 그 긴 머리 중 한 가닥이 혼자 흰색으로 늘어져 있으니 그 존재가 너무 튀어서 뒤에서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신 것 같아요. 아, 뭐 구구절절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보다 제 설명이 더 깔끔하지 않아요? 암살 실패? 근데 이 정도로 독이 안 통하려면 곰이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단서가 나와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 지시자가 있고 발사자가 따로 있는 거죠. 제가요. 쟤를 쏘라고 했는데 지금 딴 사람이 붙어서 내가 시간을 벌고 있으니까 쟤를 쏘라고 쟤를. 아까 그렇잖아요. 텅 빈 얼굴로 잠깐 봤다 그랬죠. 그동안 무슨 생각을 돌린 걸까요? 시간을 벌고 목표를 암살해야 한다. 나는 이걸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무슨 흰머리를 뽑고 싶어서 남의 흰머리를 뽑았다고? 나는 암살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한여호 씨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남의 피지나 여드름에 좀 집착하고 관련 ASMR 영상도 많이 봐서 그때 그분이 이해가 가긴 해요. 아, 저도 이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남의 머리를 뽑는 영상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스케일링 하는 거부터 해갖고 이런 뭐 귀 파는 거부터 해서 여드름 짜고 이런 거에 조회수가 수만 건이 넘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이 올라와요. 예전에 요파 씨 이런 사연이 처음 와서 제가 그 세계를 처음 접했거든요. 본의 아니게. 내용이 그때 그랬던 걸 기억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전 텍스트를 읽고 있잖아요. 사연을 읽을 때는. 요즘 제가 빠져드는 것은 다름 아닌 피지 짜는 영상이에요. 하고 흔히 가끔 쓰는 이 아이콘을 쓰신 거예요. 아, 이거 현장에서밖에 설명을 못하네. 저는 이걸로 모든 걸 이해했거든요. 몇 년 전 출근 시간 9호선에서 바로 앞에 서 계신 남자분의 옆턱에 너무 잘 연그른 손톱만 가져다 대면 동그랗고 마른 피지가 톡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 여드름 한 개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만져보고 싶은데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꾹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탐욕스러운 표현력을 보세요. 손 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 맥락은 아니지만 아니 그 9호선이 워낙 출퇴근 시간에 사람 되게 많잖아요. 실수인 척하고서는 톡 건드려도 아마 의심도 안 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실수로 그걸 하긴 쉽지 않아요. 아이쿠 한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 아니야. 약간 퓨전을 해야지 둘이서 동시에 아이쿠. 그건 뭐 쇼다운? 아,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여드름은 아직도 생각나. 이한줄 때문에 이 사연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마트에서 일어나려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분이 너무 당황해하셔서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아 그러셨구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뭐야? 그러자 직원분은 안심한 표정이 되더니 제 흰 머리카락을 다시 고쳐잡고는 직원!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장해드릴까요? 안 받는다고 하면 왠지 좀 민망해하실 것 같아서 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아 네네 주세요!
우와 좋다는 뭐야? 우와, 내가 이걸 좋다. 어떻게 읽어? 우와 좋다. 라고 오버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직원분은 이제 조금 전까지 당황했던 기색이 싹 없어진 프로같이 친절한 말투로 직원분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두 번 접은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든 손에 손목을 받죠. 공손히 내비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목도 살짝 숙여 구부정이 인사를 하며 두 손을 집게 손처럼 만들어 제 흰 머리를 살포시 받아들고 다시 몸을 돌려 제 장바구니를 수줍게 들고 계산구역을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머리카락을 만져보니 소위 지랄머리라 불리는 엄청나게 곱슬거리는 머리여서 손맛이 좋더군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이 두 분은 네. 서로의 피지를 짜줄 네. 수 있죠. 기쁘게. 서로를 알아보는. 네. 굵기도 굵고 모근도 유난히 두꺼워서 뽑힐 때 그렇게 아팠던 모양입니다. 사실 버리려고 했는데 손으로 싹 들어볼 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구불거리는 느낌이 좋아서 그 흰 머리는 아직도 제 차 안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세트로 따라다니는 팩트가 있습니다. 세차를 안 해야 되죠? 아니 약간 그 저기 룸미러에 룸미러 이렇게 딱 오늘도 무사히처럼 이렇게 걸어놓은 거 아닐까?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향기 나는 네, 위험한 일이 있고 어이구 깜짝이야 아이고 눈물나. 하지만 비슷한 일을 또 겪고 싶진 않아서 혹시 뒤통수에 또 흰머리가 있나 거울을 보고 머리를 뒤집어 이리저리 이리 보고 저리 보며 한동안 자체 점검을 했지만 더 이상의 흰머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역시 저 같은 내향인에겐 온라인 쇼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람 끝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에스컬레이터 탄데 왜 앞에 사람들이 코트 같은 데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되게 떼주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 연세 있는 할머니들께서는 아이고 싹 떼줘요 진짜. 그런 장면 꽤 많이 봐요. 지하철역에서도.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전에 신혼 때 그 우리 앞집 사는 저희랑 비슷한 신혼부부였나 봐요.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 모자랑 신발을 차 위에 올려놓고 출발을 그런 경우 많죠. 네. 좀 감상하죠. 좌회전하면 네, 저는 좋은 이웃이 아닌 것 같아요. 한용훈 씨에 비해서. 저는 예전에 백화점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제 팔에 털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그건 진짜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너무 놀래갖고 뭐라 하니까 아니 참 탐스러워서 이러고 그냥 진짜 그 할머니 심정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이해를 해. 한 여운 드림. 여운이 되게 길다 이거 되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암살의 한 표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여드름 튀어나온 걸 못 견딘다. 위기를 피할 땐 그런 상황을 써라. 전 너무 차분하게 대응이 돼서 약간 안보의식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